지난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 홈페이지에 대전은 아직도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곳으로 표시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후속 조치가 멈춰진 때문인데요. 당장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 등 기존 혁신도시들은 올해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가 후속 조치를 계속 미루면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내포 신도시에 대한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는 진전이 없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에 지구 지정 신청을 요청했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규모와 기간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만 지정됐을 뿐 아무런 후속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정부 결정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 어떤 공공기관이 내려오겠다는 내용이 확정된 게 없어서 아직 그 내용도 없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정부 홈페이지. 혁신도시 사업 수립 시 수도권과 대전청사,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대전시나 충남도에 혁신도시 지구 지정부터 한 뒤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연계에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핑계만 대는 겁니다. 이런 사이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 등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기존 혁신도시들에 대한 협업 과제를 선정해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대전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전의 국회의원 모두가. 특히 대전은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으로 가뜩이나 지역의 상실감이 크고 충남 역시 소외감이 큰 상황인 만큼 정부의 혁신도시 후속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